근육의 힘을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네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바닥에 이렇게 양반 자세로 네. 네, 편안하게 앉으신 자세에서 자 이렇게 뭐 막대기나 네. 뭐 집에 뭐 밀대 같은 거 있으시면 샤워봉인데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선생님 12시까지 가네요. 네. 11시 45분까지. 네, 이때 등과 허리 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11시까지 가는 정도의 각도면 양호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10시까지도 안 가는 분들은 네. 조금 이게 상태가 이렇게 안 좋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문현 씨 한번 해보시죠. 자, 아문현 씨. 잘 돌아갈 것 같아? 이게 할 때 무릎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건가요? 아, 자세는 정면만 바라보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배꼽이 딱 정면 쪽을 향하게. 자, 그리고 자 배꼽이 정면. 고개 안 따라가고? 네, 고개는 정면 쪽으로 그냥 가는 방향으로. 아, 가는 네, 방향으로? 하시면 가는 방향으로. 오, 잘하시네요. 잘 돌아가는 라인 씨. 오, 네. 예. 짧게 잡으시는 짧게, 게. 짧게 잡으시는 거예요? 네, 짧게 잡으시는 게 손이 더 편해요. 자, 네. 돌릴 수 있는 데까지만 돌리세요. 네,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자, 정면 보시고. 돌려줄 수. 오, 11시 간다. 11시 간다. 아, 11시 가요. 11시 갔어요. 아유, 그래도 잘 돌아가시는데요. 근데 좀 시원하지 않아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그래도 11시 한시는 다 갔어요. 근데 이거 좋아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척추기립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동작을 제가 여기서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바로요? 네. 그래서 이 동작은 그냥 우리가 침대에 이렇게 양손하고 팔꿈치 손으로 바닥을 받쳐주시고 그다음에 이 팔꿈치는 어깨 밑으로 오게 그다음에 손바닥을 받친 자세에서 양발은 힘을 빼고 발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동작이에요. 근데 이 동작은 사실 허리에 상당히 부담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엎드려서 할 때도 양발을 같이 들어올리면 엉덩이 허리에 힘은 많이 들어가는데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을 편안하게 한 발씩 이렇게 아, 무장구 네. 그럼 여기까지, 여기 오네요. 네, 그래서 이 동작은 네. 척추기립근을 같이 잡아주고 있는 엉덩이 근육까지 같이 힘이 들어가서 상체가 이렇게 숙여서 꼬부랑이 되지 않도록 꼿꼿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엉덩이, 허리가 동시에 같이 힘이 들어가는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발은 올렸다가 한 발이 내려갈 때 반대발이 올라가셔야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 동작이 될 수 있고요. 한 발씩? 그래서, 네, 한 발씩. 올렸다 완전히 내리면 반대쪽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어제 여기, 근육 움직이는 거 보이네요? 여기 근육 움직이 보이시죠? 네. 시야를. 와 여기 볼록볼록. 네. 여기. 근육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 동작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근육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20번 정도를 이렇게 발차기, 물 첨벙첨벙 하듯이 하나, 둘 이렇게 발차기 하면서 다리에는 힘을 빼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은데요, 진짜? 자, 이거 바로 가볼게요. 네, 발에 힘을 워낙 빼시고 좋으셨는데, 무릎만 바닥에서 네, 떨어지는 정도. 하나, 둘, 셋, 네, 넷. 벌써 다섯, 이 정도만 올려도 여섯, 엉덩이 힘이 딱 들어가요. 8, 9, 10, 11, 12, 13, 14, 15. 왜 이렇게 늦어져요? 9, 20. 여기까지. 자, 아무현 씨 일어나서 바로 돌릴게요. 힘드세요? 근데 척추에 딱 오죠? 자, 팔 올리시고. 자, 돌립니다. 자, 운동기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해볼게요. 자, 지금? 예. 정면. 와! 지금? 예. 정면. 와! 오! 와! 확실하게 달라졌다. 이야! 확 좋아지네요. 확실히 달라지네요. 자, 그러면 이게.